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31일 수요일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6% 가까이 낙폭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치에서 제주 반도체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마감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2,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낙폭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장이 오늘도 마이너스 2% 가량 강하게 눌리고 있어요. 북한의 도발 이슈와 미국 대선 일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위치에선 이 시장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종목 자체에 악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만약 종목 자체에 악재로 인한 폭락 흐름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 거라면 이러한 낙폭 흐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통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눌리며 하단 구간에서는 지지 흐름이 나오며 다시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어떤 게 생기죠? 강한 저항 흐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이 상승 추세에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강한 투매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죠?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 탑승을 해요. 매수를 합니다. 즉, 저점에서 세력과 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매도하고 있을 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오버슈팅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세력들의 물량을 떠받는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이 제주 반도체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이 물량들은 개인이 떠받는다.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던지는 순간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은 이 하락 흐름이 연출되는 자리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의 패닉셀까지 더해지며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대 낙폭 위치가 발생하는 자리에선 어느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겠어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2,000원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자, 제가 3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펄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파동이 나오고 무조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다른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낙폭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과 수익 실현 대량 투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 흐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를 다루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종목임은 틀림없습니다. 온디바이스 사업 자체가 앞으로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 될 기대감이 확보된 사업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인 낙폭 흐름 이러한 조정 위치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하셔야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위치를 못 피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순간 시세는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손실이 두려워서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집니다. 세력이 매도할 때는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을 챙기셔야 되고 세력이 다시 매수할 때 다시 매집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우리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고가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하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는 자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자, 제주 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제주 반도체 지난 1월 25일 날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38,000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지난 신고가 자리에 최고가 자리 38,500원 바로 아래 가격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 시장이 강하게 눌리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로 우선은 수익 실현을 해두고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오면 이때 재진입하겠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렇게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근데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지금 제주 반도체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이라도 해서 앞으로 나올 이 상승 파동이라도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다운 전화번호 010-469-9679 외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숫자 1번 위단 전화번호 010-469-9679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제주 반도체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22,000원까지 강하게 눌리면 제가 제주 반도체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시장의 낙폭 흐름이 진정되고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위치에서 이 반등 위치의 최하단 구간 정확한 매집 타이밍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제주 반도체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위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낙폭 위치에서 매집 끝내드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드리죠?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때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1월 25일날 잡아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다운 전화번호 010-469-9679 외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자리.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제주 반도체의 경우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주 반도체의 재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외인과 기관들이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앞으로의 과매도 자리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기술적 흐름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어디에서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며 어디에서 오버슈팅 흐름이 나오는지 이 기술적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제주 반도체 확실한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예전에 15년 동안 8천억짜리 헤지펀드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7-1 리펀드로 문자 빠르게 당긴 다음 앞으로 제주 반도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567-1 리펀드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67-1 리펀드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010-469-567-1 리펀드로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을 위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